이틀간에 걸쳐서 제가 편산 씨에 너무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 예술가님들 네 분을 모셨어요. 오늘은 두 분 나오실 겁니다. 그 첫 번째가 지금 바이올린 해주셨던 강혜진님입니다. 강혜진 씨는 그 본인이 직접 음악을 만들고 바이올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 줄 알고 그리고 그 장난감 만드는 게 진짜 악기를 만드시거든요. 그래서 공연 기획도 하고 음악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제가 슈퍼 우먼이라고 부르는데 멋진 그런 연주가십니다. 지금 들려드린 곡도 그 작년에 발매하던 잔혹 동화라는 그 바이올린 그 솔로 앨범을 내셨거든요. 그것도 평단에서 아주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음반입니다. 네, 첫 번째 강혜진님 모셔드렸고요. 네, 그 전에 둘이서 연주한 그 곳이라는 곡인데요. 잠깐만 설명 드리자면 제가 직접 그 2018년인가 뭐 한 5, 6년 됐지만 그 국군 광주병원에 이제 폐허가 된 장소인데 거기에 가서 직접 음악을 녹음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누구를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참 했던 때였어요. 근데 거기에 이끌리다시피 거기를 갔는데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공간에서 들려드릴 대상은 있겠다, 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업했던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음악을 그 사진도 직접 저희가 가서 찍은 건데요. 그거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흐트러진 가락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가락이 흐트러졌어요.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